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대도시농협유통센터가 지역 산지 농협을 통해 상습적으로 농산물 구매 대금을 부풀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단위 지역 농협 두 군데를 통해 횡령한 부당 대금만 15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 농협유통센터 법인계좌 매입대금 명목으로 건당 수천만 원씩 봉화 지역 모 농협에 송금됐습니다. 하지만 이 유통센터는 2년에 걸쳐 6억 3천만 원을 다시 되돌려받습니다. 농협 자금을 횡령한 겁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중앙회와 지역 농협 직원 등 13명을 기소했습니다. 횡령에는 농협 중앙회와 대도시 유통센터, 산지 농협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된 가운데 주로 사과 등 농산물 구매 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중앙회와 유통센터가 산지 농협에게 부풀린 구매 대금을 보내면 차명 계좌를 통해 다시 받는 수법이었습니다. 횡령한 돈은 고급차나 개인 아파트를 사는 데 유용됐습니다. 산지 농협 또한 하청 도매업체에 같은 방식의 횡령을 지시했고 여기서 조성된 비자금 3억 원이 중앙회 등의 로비 자금으로 쓰인 것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농산물 구매권을 쥐고 있는 중앙회와 유통센터의 갑의 위치, 현 유통 구조가 비리를 양산했다는 지적입니다. 산지 농협도 당연히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독자 매장이 있는 중앙회나 대형 도시농협 그런 데 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검찰은 농협 중앙회와 산지 농협 간의 이 같은 비리가 이미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대구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교육공무직 급식비로 한 달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달 노조와 구두합의한 정해 급식비 13만 원을 파기한 것이라며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전임자 보장을 대구시 교육청이 거부하며 4년째 단체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 전임 인정과 급식비 13만 원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늘 대구를 방문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대구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합니다. 문 대표는 오후 3시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야외 무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부당성을 대구시민들에게 알리고 천만인 서명운동에 지역민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보다 앞서 오후 2시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대구지역 역사학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대구 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10시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시대착오적 발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합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19일 역사학 전공교수 40명이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고 대구 역사교사 모임은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갖는 등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뮤지컬과 시네마 콘서트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무료로 펼쳐지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을 보면서 세계 유명 뮤지컬의 주요곡과 영화 배경 노래를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투란도트 등 공연 관람권을 주는 깜짝 행사도 진행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동거녀 B씨에게 창문과 현관문을 잠갔냐고 수십 차례 묻다가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는다며 1시간 15분 동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거녀 유족들이 결혼을 반대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변명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주택가와 상가 등지에서 쇠구슬을 쏴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자신이 근무하던 주민센터 옥상에서 쇠구슬 30발을 발사해 맞은편 건물 유리창을 부수는 등 지난 6월 1일부터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차량과 주택가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대학생, 일반 시민들의 3D 프린팅 활용을 돕기 위한 3D 프린팅 종합지원센터가 대구 북구에 건립됩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3D 프린팅 종합지원센터는 경북교육청 이전터와 경북대학교 등 두 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늦게 차츰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2.1도, 구미 11.8도, 안동 11.4도, 포항 13.4도 등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았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포항 23도 등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대구기상청은 현재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오후 늦게나 밤사이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MBC 생활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